안녕하세요. 우핀TV입니다. 오늘은 AI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창하게 AI 기반 VFX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AI에 대한 전반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6년 미국 다트머스 회의에서 존 메카시가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현재는 딥러닝 기술 발전을 통해서 생성형 AI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장 선점을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AI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등장하고 부터 언론 방송 할것 없이 유행하듯 많은 불안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AI가 3억 개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고학력, 고소득층의 일자리가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들이 꾸준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AGI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5년에 AGI 시대가 올 것이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5년 안에 AI를 넘어서 AGI가 도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AI는 얼굴 인식, 언어 번역 같은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이고, AGI는 특정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맥락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입니다. 범용 인공지능이라고도 합니다. 챗GPT가 출시된 지 1년하고도 반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향을 끼칠 거란 추측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메타의 수석 인공지능 과학자인 얀 르쿤은 GPT는 절대로 인간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언어가 유창해 보여서 그들이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다. 4살짜리 아이가 GPT보다 50배 이상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이건 칩을 더 팔고 해크리더 이미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GI가 되려면 인간처럼 추론하고 계획하고 지속적인 기억,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현재 인공지능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에 대한 추측들이 공포심만 조장을 하고 있는데 극적인 변화나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작년에 테크 기업의 대량 해고도 AI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때 대규모로 발생한 계약직이 정리된 것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컬러, 고소득 직군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변화에 가장 민감한 프리랜서를 살펴보자면 챗GPT 출시부터 500만 개의 프리랜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업워크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수익은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고 합니다. 생각대로라면 프리랜서 시장부터 안 좋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감소한 직군은 있습니다. 글쓰기, 번역, 고객 서비스 같은 직군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동영상 제작은 40% 증가, 웹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웹 개발도 늘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했던 직업들이 오히려 잘 나가고 있죠. 근데 여기는 일자리가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도대체 왜 늘었을까요? 그게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성형 AI가 간단한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비용은 줄고 디자이너 수요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빌려서 제품 세팅, 촬영 이런 건 감소를 하고 디자이너들이 촬영 대신에 생성형 AI로 디자인을 뽑고 수정까지 해주는 형태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지 생성을 꼭 디자이너가 해야 될까? 아무나 할 수 있지 않나? 프롬프트 입력 작업은 막상 하면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성된 이미지의 퀄리티가 꽤 높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수정하려면 초보자가 하기는 어렵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수요가 높아지고 디자이너 시급이 올라간 이유도 이런 공정들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장소 헌팅, 촬영, 배우 섭외 이런 전체 제작 비용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급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챗GPT 같은 AI 툴들을 다 배워야 될까요? 그러기에는 AI 툴들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기술 자체의 휘발성이 있습니다. 지금 배웠던 게 한 달 후에 쓸모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올 새로운 툴들이 사용법이 쉬워서 습득하기가 매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방법들을 의도에 맞게 구성하고 조합하는 능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땅을 팔 때는 삽질을 잘하는 사람이 최고였습니다. 남들이 삽질을 한 번 할 때 두세 번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인정도 받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포크레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삽질을 해야 팔 수 있던 땅의 깊이를 포크레인은 그냥 한 삽 뜨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포크레인보다 땅을 빨리 팔 거야 이렇게 목적을 잡는다면 이건 불가능한 목표가 되어버리죠. 포크레인이 등장하고 나서 삽질하던 사람들이 당연히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포크레인도 조정을 해야 되니까 포크레인 기사라는 일자리가 생기고 오히려 포크레인 기사는 삽질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밖에 포크레인 면허 시험장과 그와 관련된 일자리가 생기고 포크레인 수리기사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무리 작업을 위한 삽질하는 인부도 소수지만 필요합니다. 여기서 바뀌지 않은 게 뭘까요? 땅을 파는 행위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파든 삽질을 하든 포크레인을 사용하든 인공지능이 하든 땅만 파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상 콘텐츠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상 콘텐츠의 목적은 결국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든 인공지능이 만들든 외계인이 만들든 대상은 사람이고 그들에게 재미를
재미를 선사하면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미란 무엇일까요? 벤 핀천 교수의 재미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를 보면 재미는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몇 가지가 교집합되어야 재미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규범 이탈, 책임에서의 자유, 타인과 상호작용, 정체성 부여, 기분 전환, 보상, 접근성, 자발성, 규칙이나 관계에 대한 이해 정도, 몰입 등 매우 다양하다고 책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보면서 현실을 잠시 잊게 만들고 도파민을 자극하고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려면 상당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교집합이 되어야 재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어공주가 샤워를 하는데 누군가가 실수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인어공주가 돌아보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답은 안다다시입니다. 언더더시 안다다시. 재미가 없죠. 만약에 이 퀴즈를 제가 아니라 유머가 많은 분이 하셨다면 더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재미라는 게 화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이게 일종의 아재개그죠. 만약에 제가 아재개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라고 시작했다면 조금은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재개그라는 건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실없는 농담을 던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지식이 있다면 좀 더 재미있게 느껴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60대 정도의 회사 대표가 직원들을 앞에 두고 회식 때 이런 아재개그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웃기지도 않는데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웃어줍니다. 그걸 직원 당사자가 아니라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시청자의 입장이라면 그들의 상호작용을 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딸이 무덤 앞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평소 아버지가 아재개그를 되게 많이 했는데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아버지가 했던 아재개그를 혼잣말로 읊조린다. 안다다시 그러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그러면 매우 슬픈 장면이 연출되면서 관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가 단순히 웃기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매우 슬퍼도 재밌는 거죠. 성취감을 느껴도 재밌고 제가 말씀드리는 재미는 대리만족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 콘텐츠 외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배우가 등장하는 자체만으로도 재미없는 콘텐츠가 팬들에게는 재밌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합적인 재미를 현재 생성형 AI 기술로 만들 수 있을까요? 챗GPT나 클로드한테 1시간짜리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어줘 그렇게 지시하면 만들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별 재미가 없습니다. 만약 미래에 AGI가 등장을 하고 차은우가 나오는 2시간짜리 슬픈 멜로 영화를 보고 싶어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을 하면 그런 영상 콘텐츠가 생성되는 시대 그때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방송 드라마 같은 콘텐츠들 배우의 처절한 연기가 담겨져 있고 스토리와 퀄리티 일관성이 있는 그런 콘텐츠를 생성형 AI로 만들기에는 현재는 허들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컴퓨팅 파워도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도 역량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뉴런은 약 860억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런은 다른 뉴런과 수천, 수만 개의 시냅스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냅스는 약 150조에서 1000조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인간의 뇌를 인간이 잘 모른다. 인간에게 미지의 영역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딥러닝의 매개 변수는 최대 5000억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간 뇌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작업에서는 생성형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단 한 소절의 리듬을 듣고 수천 곡의 음악에서 똑같은 소절을 기억해낸 거죠. A concerto in G minor resembles 모든 책을 닥치는 대로 읽고 한 번에 외워버립니다. Saturday. Thank you. What is it? How about April 27th, 1942? Monday and you're 66 years old on a Monday. So what happened on that day? You're winding down in Florida. Jacksonville is still 904. 904, and the highway goes into her town. That's 10 and 95. That's right. When did Florida become a state? 1845 was March. 3rd was a Monday. And who was the first governor? There was Andrew Jackson. That's correct. So what was his birthday? Beware the Ides of March. 1767. 김픽의 뇌는 무엇이 다를까요? 놀랍게도 일반인의 뇌와 달리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도 없고 손에도 작고 손상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장난 뇌인 겁니다. Make all of his food. Some things I have to help him eat, but 눈길 한 번 준 그 모든 걸 기억하지만 아버지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김픽. 김픽은 단지 뛰어난 기억력을 선물로 받았을 뿐
한없이 불완전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제가 서번트 증후군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뇌에 장애가 있거나 손상을 입은 소수가 특정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성과를 내는 사람을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인간 뇌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수준의 매개 변수를 가진 현재 생성형 AI와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번트 증후군은 한 번 본 것을 그대로 그려버리고 전화번호부를 한 번 보고 통째로 암기를 해버리죠. 일반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능력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이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번트 증후군은 협소한 천재성을 보입니다. 암산, 미술, 음악 등에는 뛰어나지만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의 생성형 AI는 인간이 만들어낸 전자 서번트 증후군 아니면 그 이하의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천재가 내 옆에서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자고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확실히 효율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 활용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상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건 오픈 AI의 소라로 만든 뮤직비디오입니다. AI가 만든 영상들을 보면 뭔가 무의식을 건드리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뮤직비디오를 생성형 AI로 만들 때 언급이 필요한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손쉽게 고퀄리티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단점은 첫째, 원하는 것을 만들기가 어렵다. 두 번째 단점은 일관성 있게 만들기가 어렵다입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배우나 스텝을 꾸리지 않고 촬영 없이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하이엔드급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뮤직비디오를 실제로 촬영을 하고 후반 작업을 한다면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저렇게 프롬프트 입력으로 고퀄리티 영상을 뽑았습니다. 멋지긴 한데 내가 원하는 영상이 이게 아니다. 그러면 계속 프롬프트를 수정하면서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노가다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그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젠2나 피카 같은 동영상 생성 툴이나 니드저니 같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툴을 써보면 원하는 걸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리 프롬프트를 수정 해도 원하는 게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영상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건 소라로 단편 영화를 만들었다고 공개했던 한 장면입니다. 노란 풍선을 원했는데 아무리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나오지 않아서 결국 CG의 힘을 빌려서 리무벌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VFX라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단점은 일관성 있게 만들기가 어렵다입니다. 극영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장면과 인물 모두 일관성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수백 컷, 많으면 수천 컷이 모여서 드라마나 에피소드가 되는데 그걸 일관성 있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초반에 왼쪽 상단 얼굴 캐릭터가 나중에는 우측 하단의 캐릭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미드저니라는 이미지 생성 툴인데 미드저니에는 크래프라고 CREF죠. 캐릭터 일관성을 맞춰주는 기능이 있긴 합니다. 뭐 100%는 아닙니다. 근데 소라 같은 툴에 동영상의 일관성을 맞춘다? 배우 연기도 맞춰야 되고 배경도 맞춰야 되고 그걸 과연 쉽게 할 수 있을까? 전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촬영하는 것이 나을까? 만약 한 씬을 찍어야 된다. 총 100컷이다. 그것을 원하는 대로 일관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어떤 걸 사용해야 비용 절감이 되고 효율적일까?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방법을 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생성형 AI를 가지고 프리비지 영상들을 만들고 잘 나왔으면 생성된 영상을 사용하고 대부분 들어온 전경샷이나 대사가 필요 없는 인물 그런 인서트 정도에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결성이 필요한 배우의 등장이나 연기력이 필요한 장면들은 촬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VFX도 마찬가지입니다. VFX 슈퍼바이저 역할은 감독의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덧붙여서 만족할 만한 영상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피맵에서 개발한 GVFX AI 플랫폼은 아티스트를 서포트하는 도구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력 기반의 VFX 파이프라인을 단순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입니다. 굉장히 분업화가 되어 있고 약 100명가량 되는 인원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구조입니다. 인원들이 많은 만큼 소통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합성 이외의 공정들은 촬영되어진 영상과 어울리는 합성 소스를 만들어주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VFX는 소스를 만들고 합성하는 작업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당연히 합성처럼 무언가를 결합하는 작업보다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만드는 공정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만드는 공정들에 생성형 AI 기술을 녹여내면 효율적인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로 소스들을 여러 버전으로 생성을 하고 감독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컨펌을 받은 다음에 생성형 AI로 만든 소스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퀄리티가 디벨롭이 필요하다면 그제서야 인력 베이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디테일을 완성시키는 파이프라인입니다. GVFX 플랫폼은 VFX 파이프라인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효율적인 공정들, 그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넣은 것입니다. 실제로 OPM 디지털 회사에서는 GVFX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이 적게는 4배 정도 됩니다. 즉 20명이 작업을 해야 됐던 걸 5명이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결과물을 낼 수 있습니다. 앞에 영상 중에서 워터마크를 지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건 VFX 작업 중에서 가장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분량이 많은 리무벌 공정입니다. 영상에서 불필요한 무언가를 지우는 공정입니다. 실제로 워터마크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난이도 있는 걸 해보려고 워터마크를 지워봤습니다. 이걸 지우기 위해서는 보통 3년차 이상의 아티스트 중에 경험 있는 경력자가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지워야 됩니다. 아무리 빠르게 한다고 해도 이틀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를 활용한다면 길어야 10분이면 지워버립니다. 하루에 7시간을 근무 시간을 잡는다면 이틀이면 14시간, 사람이 840분이 걸리는 걸 생성형 AI를 사용한다면 10분 만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약 84배의 효율이 발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AI 시대에는 답안지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시대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역사가 바뀌는 시기고 사회구조가 리셋되는 일생에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성형 AI는 인간의 뇌를 불완전하게 모방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매우 천재적이기 때문에 이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려고 노력하고 변하지 않는 것에 좀 더 집중한다면 AI 허리케인이 오더라도 뿌리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한 줄기로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잎사귀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